어제 윤석열 후보가 비정규직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 이야기를 했던데, 왜 비정규직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. 어제 윤석열 후보가 뭐 돈마같이 주면 되지 않느냐, 천만에. 그것 때문에 정규직, 비정규직을 차별 두고 안 두고 그 이야기하면 안 돼요. 후보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대화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런 노조 개혁과 이런 고용 유연화 관련해서 어떤 해결 방안을 내세우실 것인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독일의 지금의 법령은 하르츠 개혁에 있습니다. 그게 고용 유연화가, 노동 유연화가 주된 의제였습니다. 어제 윤석열 후보가 비정규직 이야기하면서 그 잘못 이야기를 했던데, 왜 비정규직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. 기업이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 유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, 정규직 채용하면 해고를 하기가 어려워요. IMF도 여러분 노동 유연화가 됐다는데 그게 아니고, IMF 때는 정리 해고를 한 겁니다. 법률상 회사가 졸립이 어려우니까 정리 해고 제도가 우리 노동법에 있습니다. 그때는 노동 유연화는 아니에요. 정리 해고 제도. 왜 노동유연화가 필요하나 하면, 이게 가장 정규직,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입니다. 어느 정도 정규직에 대해서 또 해고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돼요. 우리나라만큼 해고하기 어려운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. 정규직으로 들어가면 평생이 보장되는 그런 형태의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. 정규직도 해고할 수 있어야 돼요. 그런 해고 절차가, 물론 해고 절차가 감정적으로 하면 그거 안 되겠죠. 아, 그런 게 있으면 안 되고, 정당한 사유로 해고를 할 때는 해고를 할 수 있어야지 비정규직이 없어집니다. 어제 윤석열 후보가 뭐 돈마같이 주면 되지 않느냐, 천만에. 그것 때문에 정규직, 비정규직을 차별 두고 안 두고 그 이야기하면 안 돼요. 그거는 노동 유연화가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가,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비정규직을 차라리 선호하는 이유가, 필요 없을 때 인원 절감할 때 이제는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미국처럼 노동 유연화가 보장되는 나라에서는 이게 대부분 근로자들이 투잡을 뛰는 경우가 많아요. 직업을 두 개 갖는 경우가 많다고. 그러니까 낮에는 오후 한 서너 시까지는 이거 하고, 그 오후 저녁에는 또 딴 일 하고, 미국은 투잡 뛰는 사람들이 그리 많습니다. 그래서 기업들이 고용 유연화, 노동 유연화를 보장해 주지 않으면 우선 정규직 고용을 하지 않는다. 두 번째, 사람을 안 봐야 안 뽑으려고 해.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로 정리가 되어야 된다.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한 게 노동당에서 한 겁니다. 그거 하르츠 개혁을, 이 노동 개혁을 한 게, 그게 기반이 돼서 독일의 제조업이 지금 튼튼해서 유럽의 제일 번영을 지금 독일이 이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고용을 좀 해고의 자유도 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 이런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. 그런 말씀 드립니다. 예. 네,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